안녕하세요, 보피디입니다. 자,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자, 은혼 콜라보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킹오파이터 올스타 공식 커뮤니티 들어가서 공지사항 눌러보시면은 여기 1시간 전에 우리 GM 김가판님께서 공지를 올리셨어요. 자, 은혼 콜라보 특설 사이트 오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날 우리 킹오파이터랑 은혼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신 만큼 풍성하게 준비한 은혼 콜라보에서는 특별하고 유쾌한 콜라보 파이터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들이 도전자님을 찾아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특설 사이트 링크를 만드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클릭해 볼게요. 오, 멋있다. 킹오파이터 곱하기 은혼 콜라보레이션 업데이트 2020년 7월 23일. 네.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좋은데요. 자, 일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이쁘다. 이게 맵이 배경이. 펭수 되게 웃기네. 호텔이 오는 거야. 오로치 폰. 뒤에 누가 잡고 있네. 오, 댄스 댄스. 음악도 신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어플리티 미리 기술도 쓰네요. 마이 기술도 쓰고. 어,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은혼이란 소라치 히데야키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개그 애니메이션이다. 우주인의 습격을 받아 가치관이 변해버린 시대에서 최후의 사무라이이자 해결사인 사카타 긴토키가 활약을 한다. 만화와 TV, 애니메이션, 그리고 실사영화까지 탄생을 해서 현재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번에 스트리트 파이터 아니면은 드래곤볼 콜라보를 좀 원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나마 좀 아는 애니메이션들이나 게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은호는 진짜 뭐 애니메이션 관심이 제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일본 서버에서 은호 콜라보를 하셨을 때도 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좀 반대했었는데 막상 지금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래도 좀 한시름 좀 놓이네요, 마음이. 자, 밑에 캐릭터들이 새로 나오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야차 사카타 킨토키. 왠지 이분은 콜라보레이션 같아요. 새로 나오는 분이시죠? 엘리자베스. 이거는 이제 배포캐거든요. 아까 보니까 스킬들이 엄청나게 재밌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혼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금태대전이나 AS대전 때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카즈라 코타로. 카즈라 코타로는 광란의 귀공자라는 이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명수배 중이라고 하네요. 카무이, 무카인가요? 죄송합니다. 우주 해적 7사단을 통솔하는 단장. 그리고 카구라의 오빠라고 합니다. 오, 이 옷이 보니까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왕자님이나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옷 같아요, 보니까. 오, 사카타 킨토키. 엄청 멋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이분들은 이제, 은색깔, 은발 머리가 참 많네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그, 검을 보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죽도. 이거 또, 케이스를 벗기면은 진검이 나오려나요? 카구라. 뭔가 람마, 2분의 1 람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혼도 이사오. 이분이 그, 이 캐릭터가 그 캐릭터죠? 그 전에 유출됐었던. 게니치한테 붙잡혀도 에너지가 안다고 막 쭉쭉쭉쭉쭉 차는 그런 캐릭터였죠. 이번에는 뭐 그래도 뭐 캐릭터 특성에 맞게 다른 뭐 챔십 할때 이제 사기 소리가 안 들려면은 적절히 요요적절히 밸런싱이 유지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 멋있어요. 이런 캐릭터들 보면 옷이 무슨 프랑스 예전에 뭐 대혁명 때 장군들 옷 같습니다. 나폴레옹 장군 같죠? 히지카타 토시로. 그리고 오, 무슨 바주카포를 들고 있네요. 이 캐릭터는 오키타 소고. 오, 개인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꽃미남이네요. 와, 타카스키 신스케. 약간 이오리 같아요, 얼굴이. 이오리 같은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곰방대. 곰방대. 담배를 피시는구나.
네, 이렇게 캐릭터 봤고요. 자, 이제 콜라보 이벤트를 하는데 로그인 보너스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를 접속만 하면은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슈퍼 미션 이벤트. 이거는 아마 한 6일, 7일 정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구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러시 던전은 이제 포인트를 얻으셔서 이제 콘도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룰렛에서는 네, 엘리자베스 스페셜 카드랑 메모리까지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같이 콜라보 소개를 봤고요. 여기 마이 엄청 귀엽네. 펭수야, 안녕. 안녕. 그리고 캐릭터 지금 보면 혼이에요, 혼. 혼 뒤에 받치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넘어질까봐 뒤에 받쳐주고 있어요, 친구가. 혼, 약간 사기 스킬이겠죠? 네, 짬로치처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테리도 모자도 이쁘고. 마지막으로 같이 영상 다시 한번 보고.